책임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그 책임을 다할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. 정치권에 책임을 묻고 정치 혁신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일 때마다 거대 두 정당은 매우 손쉬운 방법을 택해왔습니다. 이것은 우리나라 역대 정당의 변천사입니다. 한눈에 봐도 굉장히 복잡합니다.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있습니다. 신당 창당과 분당, 통합과 해산을 반복하다 보니 저 같은 정치학자들조차 정당 이름이 헷갈릴 정도입니다.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바로 두 정당의 큰 줄기는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.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겉만 다르게 포장했을 뿐 본질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. 당명을 바꾸고 당 색깔을 바꿔서 대통령과 정당을 분리시켰습니다. 다시 말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. 예, 저는 함동식입니다.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정치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우리 지금 현재 그 민주주의 자체가 저한테는 좀 사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거는 국민이고 우리 국민들에도 좀 반성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좋은 지적입니다. 하지만 저는 전적으로 시민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본질은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던 폐쇄적인 정치 구조, 시민들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정치 문화가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했는데요.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선거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정작 그 중요한 선거를 할 때에도 국민들이 알아야 할 많은 정보가 차단되어 있습니다. 우리 선거 과정이 얼마나 폐쇄적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토요일 광화문 거리. 유난히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. 바로 팝 아티스트 이하 작가가 현 시국을 풍자에 그린 그림이다. 그는 요즘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.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의 그냥 추억거리가 되겠죠. 마지막 가는 모습 배웅해드리냐고 제가 붙여서 다니고 있어요. 직접 디자인한 퇴진 스티커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. 스티커 받아가세요. 과연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어떻게 생각할까? 야. 더 재미있게 사람들이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. 문제가 되진 않을까 법적으로? 이게 법적으로 문제된다면 그 법이 문제겠죠? 네. 우리나라 뭐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뭐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고 오히려 어떤 그 폭력보다는 이런 것이 훨씬 더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?